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잖아. 밤사리 놓친 줄 알고 얼마나 시겁했는지. 놈들이 어떻게 알고 습격한 거지? 형무소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을 줄 미리 예측했어야 했는데. 어찌나 빠른지. 죄송합니다, 경무님. 걱정 마. 쥐새끼들은 잡히게 돼 있어. 담사리 차에 태워. 사토경 부부는 남아서 현장 수습하고. 형 집행 지휘소입니다. 됐어. 형무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부님. 종로서로 돌아갈 거야. 국장님께 허락 받으셨습니까? 사토 히로시. 반역자의 딸을 사랑하던 상관 따위는 안 보이나? 제국경찰로서 선을 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경부님이야말로 제국경찰로서의 선을 넘지 마십시오. 담사리 호송은 국장님의 명이셨습니다. 가시죠. 경무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강토가 절대로 담사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 그리고 오목단을요? 서둘러.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이. 서대문 형무소로 담사리를 호송하다 담사리 잔당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탈출마하지만 호송 중이던 순사 아홉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뭐라고? 우려되는 건 놈들의 수중에 폭탄과 탄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불령 선인들 손에 폭약이 있다니. 합방 기념일 전날 종로서 무기고가 놈들에게 털렸었습니다. 뭐라고? 이런데도 정말 담사를 공개 처형하셔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담사를 구하려고 그 잔당들이 폭탄이라도 터뜨리면 어쩌시렵니까? 공개 처형? 허락하신 게 아니셨습니까? 김라 경부가 담사를 서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놈이. 김라 경부 들어! 일개 경부가 내 말을 무시해? 공개 처형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사토 경부부, 이놈을 당장 유치장에 쳐라! 경무국장의 직권으로 상명하복의 규율을 무시한 김우라 순지의 긴급 체포를 명한다! 저는 각시탄을 잡는데 제 운명을 걸었습니다. 저를 체포하신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니놈 따위의 운명에 총독부의 명운을 걸어? 사토경부부 뭐하는 거야? 이 건방진 놈을 당장 유치장에 쳐놔! 하이. 가시죠. 곤노고십니다. 곤노국장! 반역 테러 분자 목담살이 반도인들 앞에서 공개로 처형합시다. 각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실이 자칫 국제연맹에 알려졌다간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합병했다는 제국의 논리가 우스워집니다. 미개하게 공개 처형이라뇨? 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내가 그런 비난에 대비조차 않고 공개 처형 지시를 낼 것 같던가?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각하. 각하! 일개 경부가 경무국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키무라 서장까지 파면당한 마당에 대체 슌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지? 사토 히로시, 수가 풀어. 타세우, 경성역 광장에서 담사를 처형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이 콧노국장 말이 백번 맞지? 이게 외신에라도 알려졌다간 영! 각하, 국제연맹 따위야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편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그렇긴 하지. 솔직히 합방 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그놈을 내 손으로 직접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서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조선인들한테 맡기시라니까요. 분명히 슌지가 목단을 빼돌린 거야. 콘노 국장의 지시도 보란듯이 어기다니 이젠 유치장에 있는 사람까지 지멋대로 빼돌려. 김라 슌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강해졌지? 대체 니놈 뒤에 누가 있길래? 비켜! 아스카호텔 리죠. 스위트룸 501호 부탁합니다. 에스도 괜찮아? 방금 서대문 형무소로 호송 중인 네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어. 총독 각하께서 당장 담사를 사형시키라고 성하셔서 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거든. 강투가 호송을 서두르는 바람에 애 좀 먹었지만 다시 모시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강투가 아버지가 사형당할 걸 알면서도 호송을 서둘렀단 말이야? 나 설마 강투가 널 사랑한다는 말 믿은 건 아니지? 내가 미쳤어? 콘노 국장과 강투는 담사를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네가 계속 유치장에 있다 보면 결국 네 아버지도 불게 될 거야.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신념을 지킨다는 게. 너도 들었잖아, 네 아버지 울음소리. 그런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널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런 것밖에 없어. 제발 도망칠 생각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게 네 아버지를 돕는 일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형만은 막아볼게. 제발 날 믿어. 어? 널 믿으라고? 너랑 똑같은 제복을 입은 것들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를 끌고 가는 놈들을 따라 주제소담을 넘기 시작한 게 7살 때부터였어. 아버지가 있는 데를 대라고 밤새 엄마를 때리고, 때리다 까무러치면 불로 지지고, 두레박질에 매달아 우물 속에 쳐넣고, 저 까마득한 우물 속에 갇힌 엄마를 향해 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떨어뜨리겠다고 웃어댔던 놈들이 너랑 똑같은 제복을 입은 짐승들이었어. 그런데 널 믿으라고? 에스도, 나 널 위해서, 너 지키려고, 너 구하려고 제복 입었어. 너도 알잖아, 각시탈이 내 형을 죽인 거. 각시탈만 잡으면 당장 제복 벗을 수 있는데, 벗고 싶은데. 나도 당장에 제복 벗고 애들 가르치면서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놈이야. 제발,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네모상자 속에 들어가겠다는 걸 본 뒤로 너한테 각시탈이 누군지도 안 묻기로 했어. 그냥 네가 안전하게, 네가 내 옆에 있게, 그것마저도 안 돼? 아버지가 일지장에 계신데 지금 이 순간에도 외놈들한테 당하실 텐데 나보고 여기 안전하게 있으라고. 내가 네 노리개야? 수갑 채워! 이 방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철저히 감시! 하이! 순사 두세 명 더 붙여. 알겠어. 이런 비상시국에 계집이나 숨기고 다녀? 용건이 뭡니까? 담사리를 공개 처형할 때 제2의 만세폭동이라도 일어날까 총독 각각해서
여간 노심초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우라 경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각시타를 놓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의 실수는 저 자신이,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당신 계획이 실패했으니 내가 잡은 물고기는 돌려줘야겠어요. 함부로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친 덫에 각시탈이 아니라 억울하게도 이강토가 걸려들지 않았던가요? 애당초 그 덫은 각시탈이 아니라 이강토를 잡기 위해 친 겁니다. 그래서 이강토가 각시탈이란 증거라도 잡았나요? 이강토가 각시탈이 아니란 확신이 선 것만으로도 그 덫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어쨌든 난 내가 잡은 물고기는 돌려받아야겠어요. 왜 그렇게 그 계집을 고집하십니까? 김우라 경부가 아직도 그 계집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요. 키쇼카이의 기대주가 한낱 조생진 계집에게 눈이 멀어. 나라도 나서서 김우라 경부를 도와줘야지 않겠어요? 외누리에 그 계집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손에 죽어. 뭐라고? 경고하는데 오목단은 건들지 마. 어리석은 너. 하찮은 조생진 계집 때문에 대업을 망칠 셈이냐? 대업? 아, 극동을 지배하고 태평양을 지배하겠다는 욕망. 당신은 그걸 갖기 위해 싸우나? 그러자고 목숨 바치는 거 아니야? 참, 불쌍한 여자군. 라라가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건가? 놓칠 뻔했잖아. 이강토가 지금 오목단과 함께 있다는데.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탈출시키겠다고. 일말의 기대를 건 내가 미친년이지. 독립군 잡아쳐먹는 식인종 말입니다.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나는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네가 살았을 수도 있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널 좀 더 일찍 알아봤을 거야. 분아, 나 모르겠어. 그 칼, 그 칼을 준 영희,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 사형선고를 받게 만든 이강토가 도련님이라고 독립군들 잡아 죽이는 제국경찰 이강토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도련님이라고 각시탈을 잡겠다고 날 잡아 고문했던 이강토가, 광장에 세워 날 죽이랬던 이강토가, 사람만 있으면 꼭 날 찾겠다던 도련님이라고. 어떻게 네가 도련님을 짓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말해! 도련님이 강시탈인 줄 알았는데 조선 사람들 살리는 각시탈인 줄 알았는데 독립군 잡아먹는 저승기가 조련님이라고. 내가 좀 들어가.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알거든. 나가라고. 누나, 제발 나 좀 믿어줘. 정말 네 아버지 탈출시키려 했었어. 시간이 없어. 제발 어딜 가야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지 말해줘. 나가!
말하라니까! 사토 히로시, 나가란 말 못 들었어? 형무소로 가는 길목에서 자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우리 동지를 구하는 걸 봤네. 아무리 외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네도 조선 사람인 게지. 나우루에 경성역 광장에서 공개 처형이 실시될 겁니다. 저 분이한테 선생님을 탈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동지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네가 간다 한들 동지들이 자네를 믿겠는가? 그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말게. 날 구하자고 젊은이들이 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네. 그저 헛되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게 일러주신 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중이지 않습니까? 김우라 경부가 아직도 그 계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걸 몰랐단 말씀이십니까? 김우라 경부는 대륙이니 극동이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찮은 조생진 계집만이 그 가슴을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그 계집이라도 죽이라 이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그 계집은 제가 죽입니다. 서장께서는 그 계집이 죽은 걸 알고 광분할 아드님이나 잘 단속하세요. 자매님, 내가 또 만날 거라고 했죠? 김우라 서장, 아드님께 똑똑히 전하세요.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사랑 따위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같이 아마 죽여.